레디언트 진영의 영웅을 네, 신호분 안녕하십니까? 3코아입니다. 첫 번째 경기 앵커스 상당히 의문스러운 뱀픽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무난하다고 싶을 정말 뭐 정해진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무난한 이제 기지의 상실. 그러니까 뱀픽 자체에서 도끼전사 혼자서는 좀 힘들고 도끼전사와 함께 좀 해줄 수 있는 슬라다 같은 영웅이라든지 전멸난검으로 개시할 수 있는 영웅은 보통 이제 두 명이 있는 게 가장 낫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다른 영웅이면 다른 영웅도 아니고 테러블레이드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상대방은 뭉쳐서 다니는데 우리는 오히려 전력에서 분산시키는 흐름으로 가면서 자 되게 뭐랄까 무난하게 14분의 병영이 나가고 그 다음부터 절대로 드로렌즈를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흐름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게임은 과연 앵커스 쪽에서 다시 한번 1대1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휩쓸려 나갈지. NIP가 요즘 들어 정말 불이 붙은 팀이라고 하지만 앵커스가 글쎄 이렇게까지 밀리는 거는 좀 안타깝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제락 선수 한 명 빠졌다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지금 또 스탠드인은 이제 지금 예비 선수로 트릭시 선수가 지금 빠져 있죠. 물론 전력이 아니라는 건 알겠지만 약간 뱀픽에 있어서도 많이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레디언트 진영의 영웅을 선택할 자 한번 뱀픽 보시겠습니다. 자 맹독사와 2호 다시 한번 밴을 해주는 앵커스 그리고 도끼전사와 축권호사가 남아있는 가운데 NIP 선픽은 트롤 전쟁군주 그리고 앵커스는 가면무사 건드리지 않고 복소녀 그리고 약간은 약간 의아하지만 태엽장이를 뽑아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저 태엽장이 5초 남았습니다. 태엽장애 같은 영웅이 선픽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되게 강력한 그러니까 자신이 강력한 방법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매우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태엽장이 뭐랄까 굳이 앞에 뽑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막 벤이 되고 그런 영웅도 아니고 아주 그 의미가 있는 영웅.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자면 그 특수 그러니까 전문가 영웅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그 외 상황에서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한 영웅들. 태엽장애는 그 중에서 되게 극단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그 뒤쪽에 뽑는 이유 중 하나는 태엽장애 정글을 못 도는 오프레이너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앵커스 태엽장애를 먼저 뽑았다는 것 자체가 레인전에서 경험치를 먹게 하겠다는 건데 NIP 그럼 바로 고대용은 뽑아서 지옥까지 보내줄게 라고 생각을 선언을 하고 있죠.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하늘문호 마법사 밴 해주고 앵커스는 퍽 다시 한번 밴을 해줍니다. NIP 자신들이 전 경기에서 사용했던 드로우레인저까지 제거를 하면서 자 트롤 전쟁군주와 고대영원 그 둘의 시너지도 일단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을 사용하고 팀 전체에게 그 오한의 손길을 걸어주면은 오한의 손길에 달려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미한 여기 보면은 이제 공격 속도가 마이너스 20 줄어드는데 트롤 전쟁군주 궁극으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냥 플러스 160입니다. 3렙 기준으로 그러면은 플러스 160의 공격 속도로 80의 마법 데미지가 추가된 평타가 들어오는 끔찍한 경우가 나오고요. 자 앵커스 가면무사까지 자신들 밴을 해버린 다음에 자 세 번째 영웅이 남아 있습니다. 복소녀 태엽장이 그리고 세 번째 일단 NIP가 레인전 트롤 전쟁군주와 고대영혼의 존재 그 존재는 이제 중후반에 광역 데미지 광역 그 궁극을 떠나서 레인전부터 매우 튼튼하게 가져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앵커 제우스 뽑아주면서 태엽장이와 제우스 한 명 암살하기엔 정말 좋은 조합이죠.
자, 그리고 NIP는 세 번째 픽이 남았는데 파도 사냥꾼 일단 뽑아줍니다만 이거 일단 제우스 타이밍을 잘 맞추면 파도 사냥꾼의 전멸당금 타이밍도 많이 어그러뜨릴 수 있긴 있습니다만 제우스를 뭐 특정 제우스를 잡기 위해서 닉삼살자 같은 픽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닉삼살자의 약한 영웅이 나오면은 닉삼살자가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은 다른 영웅들이 나올 수도 10초 있겠습니다. 남았습니다. 고대 영혼 트롤 전쟁군주. 그러면은 이거 트롤 전쟁군주 미드 5초 파도 사냥꾼 남았습니다. 탑이라고 했을 시에 캐리어 서폿이 남아있는 NIP. 고대 영혼에 예비 무엇을 시간입니다. 갖다 붙이든지 일단 레인저에서 웬만한 그러니까 뭐 원거리 영웅만 나온다면은 강력한 점. 그리고 레전드 그것을 이제 진영, 앵커스 영웅을 마텀버만 선택할 차례입니다.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인 슬러크까지 뽑아주면서 뒤집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을 원거리에서 밀어낼 수 있는 영웅들이 있느냐? 자, 이제 항마사 뽑아듭니다. 다이아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항마사 차례입니다. 제우스에 대한 카운터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뭐 슬라크의 되게 낮은 최대 마나양을 바로 녹여버리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롤 레전드 진영, 전쟁군주와 금지 함께라면은 영웅을 마나 선택할 분해가 더 차례입니다. 빠르게 됩니다. 일단은 레인전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리고 푸시에도 힐링 전 이제 힐링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10초 저주술사가 남았습니다. 벤이 된 상황. NIP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앵커스가 5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남았습니다. 서폿, 뭐 여기서 오그마법사라든지 아니면 라이온 같은 서폿을 제거해 주는 것도 예비 생각해봐야 됩니다. 시간입니다. 어쨌든간 제우스가 서폿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서폿을 뽑고 제우스가 서폿이라면은 거의 미드가 나와야 되는 상황. 그둘다 병행할 수 있는 영웅을 제거해 주는 게 낫겠지만 파밀에서도 다이아 진영이 영웅을 뽑아버리면서 선택할 저거는 이제 차례입니다. 태업장이 세이프레인이나 태업장이 미드를 고려한 거죠. 자, 그리고 앵커스는 혈기 레전드 뽑아줍니다. 진영이 영웅을 자, 선택할 혈기 차례입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연구가 되고 있는 영웅인데 자, 지금 제우스와 혈기의 콤보, 슬라크와 혈기의 콤보 상당한 딜링 넣어주는 영웅들이 되겠지만 그 전에 NIP가 어쨌든 혈기 저것은 정글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비교적 취약한 레인을 이거 고대 영웅 10초 트롤 남았습니다. 전쟁군주 플러스 1으로 충분히 공격적 3레인 5초 가능합니다.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슬라크와 복수원령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비 시간입니다. 제우스 미드의 태엽장의 오프레인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닌자 심파지 하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라고 해야 될지 에라 선수가 이제 만들고 운영하던 라존스 팀을 영입했는데 어쨌든간 그 최근 대회 우승을 따라서 라존스 영입은 아직까지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도타핏 시즌 3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 어쨌든간 그 TI에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대회 우승 경력을 쌓아 나가야 되거든요. 지역별로 이제 상당한 업적을 쌓은 팀들을 의미로 초청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TI. 자, 그리고 진술사가 마지막 픽으로 선택이 되면서 경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타피 시즌 3 예선전 패자조의 경기를 그첫 번째 준비하십시오. 경기 앵커스 대 NIP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태엽장이는 이거 지금 템 자체가 제우스 미드 스와크 탑 태엽장이 오프레인으로 보입니다. 황금 스카디를 들고 있네요. 자, 뭐 마텀버먼 선수 워낙에 스카디를 잘하는 선, 아 워낙에 스카디가 아니라 워낙에 슬라크를 잘 사용하는 선수다 보니까 저 정도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목담거를 9개까지 들고 가면서 레인이 힘들어질 만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죠. 하지만 일단 에라 선수의 항마사를 아래에 두고 30초 후, 자, 1, 2, 3 전투가 갑니다. 시작됩니다. 자, 파도 사냥꾼도 이제 슬라크의 위치를 파악했고요.
트로이 전쟁 군주, 일단 상대방 제우스가 미드로 올 거를 알기 때문에 마법 막대를 구비해 줬습니다. 마법 막대가 생긴 이후로 그 사장된 영웅 중 하나가 제우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혈기까지 보이죠? 혈기. 지금 템 자체가 정글링을 염두에 전투가 두고 있고요.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대 영혼에게 룬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빠른 쇄업과 그래 빠른 고대 영혼의 레벨. 자, 혈기가 바로 정글로 들어가는 가운데 제우스 빠른 물병 빌드죠. 대신에 이제 맑은 물약을 두 개까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 트롤 전쟁 군주 일단 스탯을 많이 챙겨왔고요. 자, 원거리로 바꿔서 디날 해보려고 했으나 데미지가 살짝 부족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와드 색깔이 아직 안 보이네요. 제우스 어느새 이미 연쇄 번개 한세번 쓰니까 마나가 다 떨어지는 상황. 네 번이겠죠, 저건? 자, 진술사 이거 한번 뉴킹을 넣어준 거죠. 풀 마나에 이 막을 약을 쓰고 있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고. 자, 혈기 막타가 아니라 이거 정글 잘 돌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피해 분노 쿨다운이 돌아온 뒤에 이거 막타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레벨에는 이제 갈증 찍어주면서 혹시라도 체력 낮아진 적이 있으면은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부 다 체력이 가득 차 있네요. 적을 그냥 가둬버리는데 그치는 상황. 파도사냥꾼 뭐 위에 서포트 하나 캐리 하나기 때문에 상당히 무난하게 파밍해 주고 있고요. 그 미드에서 트롤 진정군주에게 배달되는 것은 마법 지팡이. 아예 17까지 채우겠다. 저 17까지 채우면은 하나당 이제 15씩 차기 때문에 계산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그 와중에 위쪽에서 슬라크가 킬을 4번 했습니다만 파도사냥꾼 역시 다 튼튼하네요. 자, 그리고 위로 가는 제우스 하죠. 이거 슬로우 걸렸고 트롤 전진군주 추가적인 데미지 주고 있습니다만 혈기가 나타나면서 그냥 뒤로 빠집니다. 트롤 전쟁군주도 여차하면은 마법 지팡이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태엽장이 일단 2레벨. 그리고 여기 막혔거든요. 이거 신속화 찍혀 있는 상황. 자, 들어가서 마법 데미지 주고 있고 오한의 손길 한 방, 두 방, 슬로우 걸어주고 세 방, 네 방. 그 뒤쪽에 신속화 먹은 진술사 정말 신나서 오고 있거든요. 자, 크립 자살을 노리는 가운데 태엽장이 자기 자신의 튼튼함을 저주해야 되나요? 선취점을 진술사에게 내주고 맙니다. 트롤 전쟁군주 마법 지팡이 14까지 모은 가운데 저 위에서 이제 파도사냥꾼도 마찬가지로 복수녀에게 사망합니다. 선취점을 먼저 먹은 NIP가 조금은 더 기분이 좋은 상황. 그리고 파도사냥꾼은 3렙 거의 70%인 반면에 태엽장이는 3레벨이고요. 자, 혈기 진흙골렘도 거뜬히 먹어주고 있습니다. 지진술사 신속화를 잘 사용해서 킬을 내긴 냈는데, 자, 상당히 뭐 오프레이너 괴롭히는 일반적인 도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 태엽장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선취점을 내서서 그런가 오늘따라 어깨가 더 좁아 보입니다. 트롤 전쟁군주는 5레벨, 그 막타는 뭐 비등비등하게 먹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매우 잘 먹어주고 있죠. 디나이는 없지만 그래도 연쇄 번개 막타를 어떻게 뭐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4분 룬을 위해서 진술사 이동을 시작하고요. 2레벨은 찍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레벨이 중요한 영웅이 아닌 점. 그리고 트롤 전쟁군주 마법 지팡이 한번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서 체력은 반이네요. 파도사냥꾼 4레벨, 그리고 태엽장이 아직까지 3레벨인데 이거 제우스 투명화 먹고 이거 트롤 전쟁군주 한 번에 6킹을 가겠다는 거죠. 6레벨은 아직 멀었고 그 태엽장이가 아직 안 보이는데 태엽장이 이거 만나서 그렇죠. 궁극이 아니라 이거 원동력 폭발 들어가지만 이거 신발을 가지고 있는 진술사거든요. 지금 위쪽에서 또다시 저 위에까지 가는 약간 전판 박치기도 그렇고 매우 위험하게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엽장이 드디어 나도 신발 나왔다인데 이미 동력은 폭발은 끝나 있거든요.
이 버스는 떠난 상황. 그냥 지진술사가 옆에서 좀 때려주고 있습니다. 동력 폭발이 대략 한 2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빠져야 되는 지진술사. 자, 트롤 전쟁군주 6레벨. 그리고 심벌은 아직 멀은 것 같네요. 혈기 아예 갈증 3레벨 찍어주면서, 그거는 최대한 상대방 추적해주는 흐름으로 갑니다. 지금 데미지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태엽장이 동력 폭발 다시 한번 써보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트롤 전쟁군주도 이제 6레벨 찍혔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 태엽장이 잘못하면 순식간에 마나 깎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어지는 공격 속도는 60. 자, 여기서 들어 가죠. 자, 스턴 넣어주고 이러면은, 그렇죠, 뭐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전투결이.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도망치는 파도사냥꾼 5레벨, 태엽장이 4레벨. 비교적 이제 오프레이너 비교를 할때 NIP가 좀더 이득을 보고 있고, 물론 이거 크립 고대 크립 스택은 안 되고 있지만 레벨을 잘 먹고 있다는 게 크네요. 자, 이거 잡으러 가죠. 자, 먼저 슬로우 걸고 싸우는데, 자, 이쪽에서 그냥 풀은 먹고 뒤로 빠집니다. 오히려 트롤 전쟁군주가 스턴 맞고 사망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균열 걸고, 오히려 정글 혈규가 궁극을 먼저 찍은 상황. 파열로 파도사냥꾼까지 잡아냅니다. 이거 룬 하나 먹은 거 치고는 복수 혼령의 함유가 상당히 컸습니다. 아래쪽 재생화 룬. 어쨌든 제우스에게 룬을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겠고요. 다시 한번 태엽장이를 노려보려고 갑니다. 태엽장이 지금 조명탄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길을 뭐 여차하면 잘 막아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이번에 또 위쪽으로 가네요. 와드 박아주고 빠집니다. 자, 트롤 전쟁군주 6레벨 이후 7레벨에 물병까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죠. 현재 수입을 보시면 에라 선수가 1위, 그 다음에 제우스, 그 다음에 혈귀. 정글링을 한 혈귀가 오히려 더 유복한 상황. 그리고 이거 스턴을 넣지 못하는 가운데, 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얼어 버리는 상황. 자, 이거 마나 다 태웠고요. 마나 태우고 데미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 항마사 다시 한번 킬 먹으면서 2킬 1어시. 하지만 그 와중에 트롤 전쟁군주 이거 뭐 스턴에 이어서 모든 6킬 다 맞았거든요. 파열로 인한 데미지, 파열로 인한 도망치지 못하는 시점. 그리고 그 와중에 이거 파도사냥꾼 오히려 이거 슬라크가 더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자, 아래쪽에서 최대한 주킹 해주면서 파도사냥꾼 여기서 약간은 좀 욕심을 부린 거 아닐까. 한대 더, 하지만 스턴 맞으면서 마무리됩니다. 이거 복수혼령의 움직임이 매우 좋네요. 자, 앵커스 일단 이번 경기에 자신들이 익숙한 영웅들 가져오면서 자신들의 페이스대로 경기 조율하고 있습니다. 트롤 전쟁군주가 지금 2데스, 그리고 파도사냥꾼이 4데스, 뭐 둘이서 나눠 갖고 있네요. 일단 아래쪽 레인은 상당히 무난합니다. 황마사 일단은 대검이 나와 있고요. 뭐랄까,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또 데미지만 높은 상황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미다스의 손이 나오는 슬라크.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서워지죠, 슬라크. 황금, 저, 칼날에 이어서, 이제는 황금의 손까지. 슬슬 이쪽 고드 크립 스택해줄 생각을 하고 있는 지진술사. 그리고 위쪽에서 파도사냥꾼 또 잡히는데, 뒤에서 오고 있는 혈기 와서 그냥 한대툭 치죠. 이거 지금 스택도 포기하고 포탈 탔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혈기 어느새 수입 2위까지 올라가는 상황. 이제 정글도 매우 잘 먹고 있고 영웅도 매우 잘 먹고 있죠. 자, 제우스는 뭐 아직까지 8레벨에 수입은 3위입니다. 그 4위가 슬라크. 지금 미드 영웅인 트롤 전쟁군주가 상당히 골드가 낮고요. 지금 항마사 혼자서 캐리해야 되는 게임인데 그것이 가능할런지. 지금 항마사 잡을 수 있을 만한 수단은 많거든요.
태협장이 일단 5레벨, 그리고 파산꾼도 초반에 잘 나가나 레벨 뒤에 했더니 똑같은 3부석이 5레벨입니다. 물론 클립 공격받고 하나만 있습니다. 더 먹으면은 재해가 찍히긴 하지만. 혈기, 칼라가봇. 북소령의 연막이 풀어지면서, 자, 이거 확인합니다. 자, 그럼 뒤로 쭉 빠져야 되고. 트롤 전쟁군주 체력이 좀 힘드네요. 이게 여기서 마법지팡이 먹을 때는 레이디언 뒤에 광전사의 3부 분노를 포탑이 근접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접이 아니라 원거리로 바꿔놓고 했어야 되는데, 근접으로 해서 살짝 힘드네요. 자, 걸리고 스턴 맞고 궁극 있거든요. 지금 제우스가 오고 있는데, 그 실키드 선수 잘 막아줬습니다만, 이거 데미지 넣어주고 있고, 이거 그냥 죽을 생각하고 온 거죠? 자, 그렇죠. 골드볼 해서 그냥 궁극으로 트롤 전쟁군주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항마사가 지금 더블킬 먹으면서 항마사의 레이디언 뒤에 전장 경로 3부 포탑이 공격받고 거의 있습니다. 12분 때 무조건 뜨는 흐름으로 갑니다. 아직까지는 마나부네가 1렙이지만 그것도 아프죠. 태엽장이 그나마 위에 포탑을 공략해주고 있는 혈기지만 거기까지네요. 레이디언 뒤에 자, 중복 포탑이 진니스사 또 스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넣어주고, 이건 막히진 않았죠? 상대방 체력이, 그렇죠. 이 파도상꾼의 레이디언 체력 뒤에 때문에 3부 상당히 포탑이 빠르게 움직이고 공격 있고, 여기서 중단입니다. 슬라크가 뒤로 와서 진니스사 잡아내 버립니다. 항마사 300원이면은, 레이디언 뒤에 그렇죠. 3부 지금 포탑이 아예 새가 공격받고 출발을 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레이디언 트롤 뒤에 전쟁은 중복 궁극을 사용해서 포탑이 자기 자신의 빈을 포탑을 잃었습니다. 죽이는데 궁극을 사용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앵커스 이번 경기 시작이 좋습니다. 혈기를 중심으로 이제 뭐 이제 태엽장이 6레벨에 찍힌 만큼 이제 항마사도 한 번쯤 노려볼 때가 됐고요. 혈기가 항마사에 대한 어느 정도 카운터도 되는 만큼 가서 이 파열을 걸어주는 게 가장 나아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트롤이 힘겨워하는 가운데, 트롤은 아직까지는 그냥 응원단장이죠. 자, 그리고 재해가 없는 파도상꾼이 제우스, 이거는 길막 해줘야죠. 자, 길막 잘 됐고, 네, 레이디언 데미지 뒤에 3부 들어갑니다. 포탑이 여기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얼음폭풍 하지만 오히려 일단 혈기가 진입하면, 혈기가 개입하면서 제우스는 잡아냈지만 나머지 둘이 또 마무리가 되는 시점. NIP 출혈이 큽니다. 똑같이 뭐 킬을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킬 하나 먹을 때마다 두 개씩 상납을 해야 되는 상황. 참 불공정 거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항마사는 일단 공격받고 있습니다. 더 파밍을 좀더 하고 싶은데, 완전히 레이디언 그 뒤에 상부 포탑이 디나이드였습니다. 뭐랄까 정글이 장악 당했고요. 자, 이쪽 포탑 다시 한번 디나이 주면서, 자, 포탑 두 개를 다 디나이한데 성공하는 NIP. 앵커스 입장에선 좀 뼈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혈기 어느새 수위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만, 항마사 4킬 0데스, 그리고 혈기는 3킬 3어시. 자, 슬라크 아직까지는 뭐 전멸난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미다스의 손을 꾸준히 파밍해주고 있고요. 파도사냥꾼도 빠르게 고드크립을 스택을 하든지 정글을 돌던지 해서 전멸난검을 뽑아야 되는 상황. 항마사는 아예 적정글 쪽으로 슬슬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레이디언 뒤에 하부 포탑이 자, 공격받고 일단은 있습니다. 미드를 밀어줍니다. 그거 아래쪽 레이디언 1차 뒤에 포탑을 구조물이 압박하고 있는 강화되었습니다. 앵커스지만 옆에 슬라크 와 있거든요. 레이디언 뒤에 하부 지금 오면 포탑이 슬라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공격받고 혈기의 레이디언 파열이 뒤에 무서운 하부 거죠. 포탑이 혈기는 파괴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래인 만큼 좀더 부담 없이 미드 밀다가 정글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일부러 지금 전멸을 안 쓰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간 적진이기 때문에 언제 전멸을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전멸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자, 혈기 아래쪽 쭉쭉 밀어주는 가운데 뭐 간신히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입 1을 지키고 있는 항마사.
그리고 미들 점점 옵제오는 앵커스. 근데 이러다가 그냥 에러 선수가 혼자 다 잡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빠지는데. 고대영호는 8레벨까지 찍어주고 아가님의 홀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전용 적의 와드를 상당히 나크롭게 캐치해서 잡아냅니다. 슬라크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위쪽에서 이거 고대영혼을 잡으려고 탭장애가 왔네. 오히려 탭장애가 역으로 잡혔고요. 진수사 추적합니다. 10초면 되는데 여기 지나가면서 봤죠? 아, 이거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거. 궁극을 쓰는 건 또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진만 한번 맞추면 포탈이 끊기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진입파 공룡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쓰진 않았고요. 자, 혈기.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디워딩 두 개 연속을 해주면서 아예 시야가 완벽하게 차단이 된 NIP. 앵커스 이번 경기는 전 경기랑 같은 선수라고 말하면 믿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결국엔 전 경기는 뱀픽에서 결정이 난 게 확실한 거. 인가요? 자, 일단은 파도사냥꾼 갈고리 탄도 남아 있긴 한데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로 잡힙니다. 번개불 앞에서 도망치긴 좀 힘들죠. 헬기는 적정글 돌아주고 있고 항마사는 지속적으로 위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수입 조금씩 다시 시간을 벌리고 있는 항마사인데, 자, 이거 침묵. 자, 여기서 진수사가 마무리를 하네요. 궁극이 지금 고대용 궁극, 트롤 전쟁군주 궁극에 뭐 약간은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진수사 궁극까지 꽂히면서, 자, 일단은 잘 큰 혈기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진수사 이렇게 된다면은 뭐, 자, 이거 태엽장애가 트롤 전쟁군주 암살하는데 성공했고요. 자, 항마사 일단 꾸준히 크고는 있습니다. 날아오는 아이템은 야차.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태엽장이 일단은 궁극 쿨다운이 40초 정도 남아 있는데 궁극이 있다고 해도. 항마사를 자, 일단 뒤쪽에서 슬라크가 와서 파도사냥꾼 제 안 쓰고 그냥 바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항마사 여기서 포탈을 사용하는데 제가 이거 받고 갈고리탄. 하지만 이거 일단은 아, 마지막으로 전멸로 빠져나가는 순간 슬라크가 뛰어들게. 차라리 저럴 거였으면은, 그러니까 제우스가 있다는 건 몰랐긴 했지만 제우스의 번개불을 예측해서 기다렸다가 다음 전멸 때 빠져나가는 건 어땠을까 싶습니다만 한번 이득 많이 받고 슬라크에게 저 골드가 들어갔다는 점. 슬라크는 그리고 5킬 4 0대스죠 자, 그리고 갈고리사는 막혔고요. 아, 막힌 게 아니라 진수사에게 맞았고요.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NIP 이번 경기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필이면 또 항마사의 무자비를 끄는 게 슬라크 수입이 역전이 되는 순간이었죠. 슬라크는 그림자 어둠의 검 이후에 다음 아이템 아마 스카디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방력 쓰고 달려나가는데 자, 앵커스 이제 둘이서만 가는 거 보면은 뭐 갱킹 속이면 갱킹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거 복선형 끼고 스턴 연속적으로 스턴 이어지는 가운데 슬라크가 와서 마무리합니다. 슬라크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항마사랑 만났고요. 옆에서는 태엽장애가 후각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와서 지금 7원 지팡이가 나와 있는데, 자, 혈계가 뭐 이렇게 혈계 7원 지팡이로 항마사 잡아내고 트롤 전쟁군주 잡아냈고, 자, 여기서 얼음 폭풍 맞췄고 혈계 잡아내는 성공하는 고대영혼. 사실 이거 나머지에게 지금 슈라크 뒤에 바로 쫓아오고 있거든요. 자, 진술사 스턴을 넣어줄 수 있을지. 자, 스턴 바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궁극 사용한 슈라크 7킬 0데스. 자, 그리고 바로 다시 들어가죠. 머리 위에 꽂는 번개불은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 건지. 자, 진술사 뭐 간신히 도망치긴 했습니다만 나머지가 다 죽은 시점에서 항마사 방금도 7월 집하니까 예상보다 매우 일찍 나온 혈귀 정글 혈귀에게 사망했고. 자, 그 태엽정이는 여기서 염노 지팡이. 슬라크는 지금 3,000원이나 있습니다. 이거면은 뭐 스카디는 바로 일시불로 구입을 해도 되겠고요. 제우스는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레벨이 워낙에 잘 오르다 보니까 아예 염도 아예 그 전멸 단검을 통해서 기동력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복손용은 궁극으로 세이브해야 될 필요가 지금 전혀 없었고요. 포탑을 밀어내는 데 성공하는 에러 선수의 항마사. 하지만 저걸론 부족하죠. 지금 워낙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옆으로 들어가는 앵커스. 제우스와 태엽쟁이가 동시에 염동력 지팡이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고대용은 이쪽이 아니죠. 와딩하고 싶었을 뿐인 와딩도 안 되고 있지만 고대용은 잡아냈고 수다크. 자, 그리고 위쪽에서 자 이거 진수사의 태엽장이가 잡아내는 데 성공했고, 지금 항마사 1레벨 만화분해로는 제우스도 못 잡습니다. 일단 저 순간이동 중에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보내주고요. 자, 혈기 로션을 또 그 와중에 먹었습니다.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꽃이 제대로. 자, 앵커스 이렇게만 간다면 이번 경기도 충분히 승리 가능한, 이번 경기 충분히 승리하고 1대1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승을 했다고 팀이 자동으로 티어가 승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승을 얼마나 오랫동안 쟁취할 수 있느냐. NIP처럼 이런 어떻게 보면 앵커스 지금 멤버 교체가 너무 잦아서 안정된 팀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런 팀 상대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9대23. 골드그래프는 앵커스 쪽으로 14,000 정도. 그리고 경험치는 거의 2만에 가깝게 앵커스 쪽으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제우스 궁극과 재해가 동시에 꽂히면서 제우스와 고대용은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항마사 지금 파열이 걸렸기 때문에 뒤로 빠지죠. 자, 이렇게 된다면 수라크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냥 잡아줄 수 있는 영웅들은 하나도 없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앵커스가 문 앞을 두드린 상황에서도 NIP는 딱히 큰 영향은 없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 궁극 사용해서 위쪽에, 아 이거 태엽장이도 잘 못 잡는가요? 이거 한 대 두 대 태엽장이 빠져나가기 전에 성공합니다. 그 와중에 위에서 파도사냥꾼이 다이어의 죽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통해서 활로를 뚫는 거는 좋은 선택이지만 앵커스가 더군다나 마트마마 선수의 슬라크가 그것을 용납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슬라크의 스카디의 눈은 대략 한 25분이면 완성이 될 걸로 보이고요. 만트 도끼는 뽑아낸 에러 선수지만 아직 아이템이 더 필요합니다. 적어도 심장은 있어야 되거든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앵커스 입장에서 불안한 거는 제우스가 염력 그러니까 기동력 아이템인 점멸령과 염력의 지팡이를 구비했지만 그 이후에는 몇 번 죽으면서 지금 그냥 궁극해서 써주면서 그 트롤 전쟁 군주는 전쟁 결의 계속 써주면서 그냥 파밍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NIP 에러 선수 자, 그 와중에 미드에서는 또 고대용은 혼자 있는 고대용을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는 슬라크 여기서 스턴 맞았고요. 자, 두 번째 마나를 깎아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나 분해가 3레벨밖에 되지 않는 항마사. 정말 마나를 깎을 거였으면은 만타 도끼 사용했어야죠. 자, 그 뒤쪽에서 또 진술사가 잡히는데 자, 이거 군까지 사용하면서 이 3초짜리 아 레벨 3짜리 여진 속출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거 지금 마나가 다 떨어졌고 항마사가 이번에는 슬라크 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아까 내준 골드만큼을 회수합니다. 바로 있었어요. 돌려주고 있는데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마사 일단은 마나 150 정도 남아있고 아래쪽에 고대용원은 궁극 꽂혔으나 뭐 개의치 않네요. 앵커스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롤 전쟁군주 궁극 사용하고 포탑 때리자마자 옵니다. 이러면은 자, 여기서 그 태엽전까지 와서 뭔가 트롤 전쟁군주 싸워보겠다는 결의는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만큼 위쪽에서 항마사가 공간을 잘, 그러니까 만들어진 공간, 크리에이티드 스페이스를 되게 잘 사용해주고 있고요. 자, 뒤쪽에서 항마사는 지금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탱킹이고 뭐고 바로 해골 파쇄기부터 가면서 딜링을 해야겠다라고 느끼고 있는 항마사. 그 와중에 또다시 미드 이건 뭐 파도사냥꾼 잡히고 스라크가 지금 워낙에 뭐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NIP 같은 경우는 한두 명 계속 내주더라도 위치 계속 파악하고 잡을 수 있으면은 잡으러 간다인데 이거 들어갔죠. 일단 투명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재진입하고 있는 상황. 자, 포탑이 두 개 정도 남아있는 NIP와 그리고 외곽 포탑이 세 개 남아있는 앵커스. 앵커스가 전경에 다르게 뭐 전경기만큼의 압도는 아니지만 두 번째 경기 상당히 재밌게 해주고 있고요. 자, 사티로스를 다 잡아내고 여기 자, 이제는 슬슬 2차 포탑을 압박해주면서 앵커스 혈기와 슬라크가 정말 뭐 영웅 장면대는 특화되어 있는 영웅 장면대 특화되어 있는 영웅들이긴 하지만 인젠 슬슬 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디나이 해보려고 했으나 복수원령이 막타를 먹네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제우스도 일단 3500원까지 모여있습니다. 지금 골드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앵커스 그만큼 뭐 편하다는 거였죠. 이쪽에 와드는 박혀있습니다만 자, 궁극 한번 사용해주고 적의 여망물약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죠. 순간적으로 빠지는 혈귀. 그리고 이거 로샨으로 들어가기엔 로샨도 아직 안 떴고. 그냥 누군가 죽이려고 NIP가 이걸 쓴 건데. 자, 이거 바로 첫타 스턴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발까지 발 올리기까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 격차가 뭐만 16,600까지는 올렸습니다만 슬라크가 한번 죽은 게좀 크죠. 더블 데미지. 자, 항마사 다음 아이템은 무엇이 될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심연의 검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이거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눈을 사용한 제우스 이렇게 된다면은 파도사냥꾼 점멸한 검이 있긴 있지만 뭐 글쎄요. 앵커스를 놀래킬 수 있을 것인가. 항마사도 전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도사냥꾼의 전멸한 검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그리고 와중에 공격받고 미드 있습니다. 탑을 밀어주는 근처 그러니까 미드를 밀어주다가 어디 가는 헬기. 일단은 NIP 잘 버티곤 있습니다. 운영으로 그냥 여기서 또 갈고리 탑 맞으면서 고대 영어 위쪽에다가 궁극 사용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궁극 쓰지 못하면서 사망했네요. 전반적으로 골드 경험, 골드도 그렇고 중간에 한번 올라가는 게 있었지만 무난하게 앵커스 경험치도 뭐 무난하게 앵커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 앵커스. 자, 이제는 어떻게 경기를 매듭지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갱킹화에서 또 못 끝내거든요. 쪽으로 빠져나가는 마트마운 선수. 이렇게 혼자는 제우스를 좀 노려주는 건 어땠을까 생각했지만 지금 트롤의 수입이 너무 낮다는 게 지금 거의 오프레이너급이죠. 다른 오프레이너였던 같은 편의 오프레이너는 적 오프레이너보다 거지고 자기 자신도 그냥 근소한 차이로 돈이 더 많을 뿐입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가님 궁 맞고 슬라크가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만 바로 다이어의 상부 로샨을 포탑이 한다고 하네요. 파괴되었습니다. 슬라크 블렌드는 성공했지만 뭐그 외에는 이득은 없는 NIP. 그리고 혈귀가 또이 타이밍에 맞춰서 로샨을 잡습니다. 이거 알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해골 파세이가 있는 상황. 항마사 여기서 심연의 검까지 뽑아냈고요. 자, 이거 연막을 쓸 때마다 이 제우스의 궁극을 통해서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매우 효율적이죠. 제우스가 시야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앵커스. 뭔가 승기를 아예 잡아놓고 시간을 많이 끄는 느낌이죠? 자, 2100원. 그 때문에 심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니면은 그냥 뭐, 순간에도 주문서 들고 싶으면은.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탑을 막을 생각이 없는 상황. 아래쪽으로 주방탄 날아가는 걸 봤고요.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다이어의 중복 그리고 포탑이 궁극기 사용해서 레디언트의 포탑 상부 밀어내는 포탑이 속도 더 빨리 해주면서. 자, 레디언트의 아직 상부 강화의 문양이 포탑이 남아 있습니다만 공격받고 체력 상대 빠르게 있습니다. 다이어의 달고 있고요.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 상부 병영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병영 그냥 내주고 미드로 가는데. 파괴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슬라크와 슬라크 돌아왔고 여기서 바로 오자마자 그냥 7왕 18이 켰습니다만 일단 진수사 바로 제우스에게 녹아 내렸고요. 그리고 태엽장이 디버프 묻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데미지가 아니라 궁극 디버프가 묻었고 트롤 전진군주까지 슬라크 7왕의 지팡이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태엽장에도 7왕의 지팡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위쪽 병영 내준 거 치고는 상당히 까다롭네요.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드 병영까지 요리로 오는 앵커스. 자, 와드 박아주고 지금 NIP가 뭐랄까 그냥 위쪽 병영도 무력하게 내주고 이거 전멸 궁으로 한타를 한다고 해도 글쎄요 NIP 입장에서 그것을 그 이득을 최대 살릴 수 있을지. 자, 일단 파열 뒤에 걸렸고요. 항마사에게 파열을 걸고 자, 그리고 갈고리탕 꽂히면서 아 뒤쪽에 있는 파도사냥꾼 재해 한번 써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림입니다. 거기다가 제우스에게 마무리 당하고 파도사냥꾼 골드벌에서 오고 있는데요. 지금 골드벌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아직 하나밖에 안 썼네요. 자, 제우스 와서 루킹 그리고 아직까지 진수사 바로 사망하고요. 사실은 7왕 지팡이가 많다 보니까 앵커스가 원하는 식의 그림으로 경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병도 밀리고 아래쪽에 슬라크 좀 깊게 왔다가 사망했네요. 그리고 복수원형 항마사가 바로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파도사냥꾼이 먹고 데미지 너프 자신이 가져가지만 문제는 병영이 밀렸다는 거. 앵커스 힘듭니다. 아, 앵커스가 아니라 NIP 힘듭니다. 앵커스가 지금 뭐 자신들 자신 있어 하는 슬라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 혈기와 태엽장의 픽이 상당히 잘 녹아들면서 상대방 고대영혼, 혼자 있는 고대영혼을 잡아준다던가 그리고 이제 태엽장의 자체가 진수사가 절대 팔만 들어올리게 하는 약간 트레이너 같은 느낌이죠. 일단 항마사의 템이 매우 높다는 점, 그 점 하나만은 정말 고무될 법한데 이것도 정말 크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비슷하죠. 자, 트롤 전쟁군주 결국 궁셔틀로 전락을 한 영웅 중 하나인 영웅인데요. 자, 이거 더블 데미지 이거 물병을 받아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우스의 시야 확인용 궁극 물병을 받아서 항마사 나비검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물병 더블 데미지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거 연막물약 쓰고 마지막 한타를 하러 가는데 제우스 그 와중에 궁극기 두 번 쓸 준비하고 있고요. 연막물력으로 옆으로 돌아가지만 앵커스 이번에는 상당히 감 좋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슬라크가 아래쪽에 밀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다 있는 거 보면은 바로 슬라크 가야죠. 슬라크 바로 아래 병원 가야죠.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까 어떻게 해서 여기 숨어 있는데 킬 하나를 먹긴 먹었습니다만 그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관계로 자 이거 NIP가 항마사 정말 하나면 되는 것인가. 항마사도 이제 슬슬 더 이상 올라갈 템이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트 정도 올리는 거
하트, 그러니까 물병을 하트로 바꾸고 이 능력의 정화를 여행의 정화로 바꿔주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뭐할게 없습니다. 막 그것이 상대방 물론 슬라크 아직까지 풀템도 아니고 킬이 끊기고 있고요. 수입에 있어서 25,000까지 찍고 있는 항마사인데 자 들어가서 이거 스턴 바로 넣어주고 순식간에 마무리되는 혈귀. 함정 설계를 잘 했네요. 파도사냥꾼 일단 재생 구슬 갖추는 가운데 앵커스 입장에서도 이거 슬라크가 트롤 전쟁군주 아래쪽에서 잡아내는 데 성공하고 이제 그런 병영까지 가죠. 하여튼 이거 항마사 가는 길에 그때 켰습니다.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지금 있습니다. 능력 전환으로 민첩성 플러스 30이 되어 있는 슬라크 약간 아래쪽 다 돌아왔지만 그 와중에 또 미드에서 끊긴 영웅들 아래 막으러 가면 또 미드가 끊기고 그렇다고 또 이러면은 지나가다가 일단은 치료한 지팡이 켰기 때문에 현실 보석까지 뺏기는 그림이고요. 자 일단은 항마사 자 신속화가 걸려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 치료한 지팡이 킨 상태여가지고 아무런 마나도 태우지 못했다는 점이 그나마 좀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은 아예 실패하고요. 에라 선수 일단 뭐 많은 상황에서 팀이 캐리한 적이 있지만 이 정도 일단 아래쪽 포탑 밀어내고 병영 원거리 병영 밀리고 있습니다. 마나가 별로 없는 스타크이긴 하지만 또 마나 궁극이 없는 아래쪽 병영 그리고 뒤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날라오는 태엽장이 이러면 진수사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오, 두 번째 현실 보석. 현실 보석 정말. 일단 아래쪽에 병을 다 밀어냈고요. 그리고 이거 7월 18일 켰지만 에이프마드 선수 7월 18일 키고 싸우는데 7월 18일, 이거 뭐. 어떻게 뭐할 것도 없이 제우스가 항마사 고대용을 잡아내고 안쪽에 갇혀있던 모든 영웅들까지 서울 전쟁군주까지 잡아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앵커스 쪽에서 오히려 레인전부터 마트바우 선수와 제우스 선수, 제우스, 마트바우 선수의 스마크와 제우스가 레인 터뜨리면서 혈기 로밍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NIP를 무찔러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경기까지 가게 됐는데, 세 번째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3코아였습니다.